한국산 무기가 21세기 폴란드를 지킬 갑옷과 창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 폴란드는 무려 10조 원에 달하는 한국 무기를 대량 구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놀랍게도 유럽 국가에서 이처럼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구입하는 것은 첫 사례라고 합니다. 발단은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한국을 찾은 부하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한국의 방산업체와 국방부 등을 방문해 한국 무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드러냈죠. 무엇보다도 이번 방안의 키워드는 방산협력이었는데요. 이는 부하슈차크 장관의 일정을 보면 더욱 뚜렷해집니다. 그는 5월 31일 한국의 대표적 방위사업체인 하나디펜스와 현대의 로템, 한국 항공우주산업을 둘러봤습니다. 다 둘러본 폴란드는 한국의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와 보병 전투차량, 경공격기를 살 의향이라며 분명히 밝혔죠. 또 방공미사일에도 커다란 관심을 나타냈는데요. 이 모든 게 실질 계약으로 이어진다면 K 방사는 엄청난 잭팟을 터뜨리게 되는 것이죠.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5년간 세계 3-4위권 방산대국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전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한국 무기가 필요하고 한국에겐 폴란드의 방산시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현재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와 한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도 붙어있죠.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나라가 폴란드인데요. 폴란드는 나토에 가입된 미국편 국가 인데다 자칫하면 러시아가 폴란드도 침공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남의 일처럼 보지 않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각종 무기와 군수물자를 우크라이나에 대량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전력 공백이 생긴 상황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폴란드의 주력 무기는 아직 옛 소련제여서 나토 회원국인 만큼 서방제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폴란드 대사관 무관을 지낸 이기영 대령에 따르면 폴란드는 러시아와의 국경을 가 나토 회원국 중 가장 크고 국방력도 가장 센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국토 대부분이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강력한 국방력이 없으면 외세에 쉽게 침탈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편 러시아는 생각보다 군사력은 약하지만 의외로 광활한 영토에서 나오는 막대한 자원으로 막강한 경제적 영향력을 보였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마음먹고 군사력 강화와 폴란드 침공을 감행한다면 폴란드는 매우 위험해집니다. 이는 마치 기존 소련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완충지대로 한반도가 있었던 것과 비슷한데요. 그런 완충지대에서 한국전쟁이 일어났듯이 까딱 잘못하면 폴란드도 그런 전쟁 위험을 맞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폴란드에게 한국 무기는 왜 매력적으로 다가올까요? 익명의 정부 소식통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폴란드가 그동안 미국제와 독일제 무기를 구매했지만 가격이 워낙 비싼데다 납기가 늦고 사후 지원이 잘 안 됐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 무기는 가성비가 좋은데다 납기를 잘 지키고 사후 지원이 좋다는 게 폴란드의 인식이라고 말이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점은 한국의 방산산업 성장이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우선 국제적으로도 한국 무기는 매우 신뢰도가 높은 편입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군은 항상 새로 개발된 무기로 훈련하고 무기를 시험하고 있죠. 때문에 한국이 사용하는 무기는 검증되었다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도는 방산 수출의 증가로 입증되었습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 계약 체결액은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요. 2016년의 경우 25억 6천만 달러에서 2021년에는 7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죠. 현재 폴란드가 탐내는 한국 무기는 주력 전차인 K2와 K21, 경공격기 FA50 등입니다. 특히 K2에 대해선 폴란드의 특화된 맞춤형 모델을 원하고 K21의 경우는 AS21 레드백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폴란드는 미국 F-16과 호환이 가능한 FA-50으로 전투기를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 FA-50에 대해서는 유동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폴란드는 한국산 미사일과 레이더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죠. 독일이나 그 외 나라들의 경우 무기는 좋지만 가성비가 나쁜 데다 폴란드가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주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은 구매국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 무기를 제공한다는 점이 큰 매력이라는데요. 한국은 구매국의 작전 환경과 전투 소요 등 모든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은 경쟁국과 비교할 때도 성능과 가격, 납품 시점과 호환성 등을 종합하면 가장 우수한 편에 속하죠. 한마디로 한국 무기체계가 세계에서 가성비가 가장 우수한 셈입니다. 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폴란드는 한국 무기의 성능과 가격, 기술 이전, 사후 관리 등의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한국 무기는 폴란드에게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한국 육군은 핵심 무기인 탱크와 자주포 역시 미국과 유럽의
200 견줄 정도가 되었는데요. 만약 러시아가 폴란드를 침공한다면 육군으로 쳐들어올 것이며 이렇게 되면 자주포와 탱크가 절대적일 것입니다. 독일에도 뛰어난 전차와 자주포가 있지만 가격은 한국보다 몇 배는 비싸고 유지보수도 어려운 실정이죠. 그렇다고 성능이 압도적인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무기는 실전 능력이 중요한데요. 이미 많은 나라에서 K9 자주포를 배치해 실전 능력 검증도 마친 상태입니다. 때문에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폴란드는 현재 관심을 보이는 K2와 K21을 구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폴란드가 내놓은 K방산 보따리의 총액은 10조 원에 달하는데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 있는 협상이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폴란드의 마음이 매우 급하다는 점입니다. 폴란드가 벌써 한국과 실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죠. 이처럼 한국 방산 수출이 날개도 친 듯 팔리기 시작했으나 얼마 전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에서 야간 훈련 임무를 수행하던 T-50I가 추락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한국 네티즌들은 인도네시아가 KF-21 분담금을 안 주려는 속셈이라고 분노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도네시아가 한국 측이 제안한 T-50I 합동 조사를 거절했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 개발국이면서 현재까지 8천억 원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기술만 빼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보이고 있죠. 현재 KF-21은 개발의 진전을 이루면서 전 세계에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산업계 관계자는 일부 국가에서 우리 측에 KF-21 스펙을 문의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대량으로 한국 무기를 일시불로 구매한다는 폴란드와 다르게 인도네시아는 8천억 원을 미납한 상태이면서도 뻔뻔하게 KF-21을 디스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 조나 자카르타는 KF-21 보라매에 장착될 에이사 레이더와 우주무기체계 등 11종의 무기체계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어 매체는 한국이 KF-21용 에이사 레이더 개발에 성공했지만 KF-21은 인도네시아의 국가전략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모를 한국의 에이사 레이더 개발 실패에 대비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스케줄 대로 KF-21 시제기 6대 조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초도 비행도 매우 성공적으로 마쳤죠. 그러자 미국과 UAE의 미묘한 긴장 관계가 형성되기도 했는데요. UAE는 트럼프 시절에 F-35를 35대 정도 구매하려고 계약까지 마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다운그레이드된 기종을 준다고 해서 계약을 취소해버렸죠. 그리고 UAE는 미국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한국의 현궁 대전차 미사일과 천궁2를 구매했습니다. 심지어 무함마드 빈 자이드 현 국왕도 방한 당시 카이를 둘러보고 많은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KF-21에 대한 인도네시아와의 문제가 생길 시 UAE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 것이었죠. 이에 따라 불안해진 인도네시아는 두둑히 배짱을 부리던 상황에서 급하게 서울행을 결정했는데요. 오는 27일 인도네시아는 서울에 도착해 KF-21 분담금 미납에 대해 논의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한 바로는 인도네시아의 KF-21 관련 협력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데요. 전 세계가 K-방산에 주목하는 상황에서 과연 인도네시아가 어떤 식으로 분담금 미납금을 해결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